알면양, 무르면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요즘에 시중에는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에너지 음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것이 이 에너지 음료가 정말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까? 그것이 궁금한데요. 자, 오늘 손지 박사님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에너지 음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 뭐 피곤해, 뭐 기운 없어 그러면 이제 에너지 드링크 그런 거 사다가 이제 나눠주고, 그죠? 어디 가서 선물로도 맞아요. 사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 대부분은요, 카페인하고 설탕하고 물이 들었죠. 카페인하고 설탕하고 물이요? 네. 그건 커피 아닌가요? 달달한 커피? 뭐 그런 것도 있고, 커피를 안 사용한 것은 뭐 그냥 카페인을 집어넣은 것도 있고요. 그 진짜요? 다음에 카페인이 많은 어떤 다른 거를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래요? 뭐 대부분 뭐 다른 것들도 들었다 그러거든요. 뭐, 무슨 허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들었다 그러지만 그게 주원료 아니에요. 주원료는 대부분 카페인이에요. 아, 카페인하고 설탕.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은 뭔가 상쾌하고 막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카페인의 마력? 아, 뭐 괴력? 그래요? 카페인의 비밀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 이런 에너지 음료 또는 스포츠 음료라고 하는 그런 거에는 카페인, 뭐 타우린, 뭐 요즘은 또 과라나라는 거, 한국에서는 고아라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과라나하고 그다음에 에페드린 같은 거 들어있는데요. 이 에페드린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심장에 좀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이 아니면 그래요? 못 넣게 하는 그런 성분이고,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실제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배출하는 걸 자극하게 돼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일종의 좀 흥분하게 한다고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일종의 각성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각성시키냐 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그 아드레날린 분비는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분출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아데노신이라는 또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피로를 잘못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얘를 착각시키는 거지. 아, 피로를 우리가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피로가 없어지는 게 감각적으로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덜 느끼게 하는 거죠. 약화시키는.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포츠 음료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음료라는 것 자체가 카페인의 그런 힘. 그다음에 또 당분. 우리가 단거 먹으면 뭐 기운 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뭐 기운 없으면 아, 당 땡겨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성제와 설탕을 함께 들은 게 에너지 음료 또는 스포츠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요즘에 건강 에너지 음료로서 구아라나라는 것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아라나가 도대체 뭔지가 궁금한데요? 이 과라나는 이것도 커피처럼 씨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커피는 그래요. 콩 가지고 하고 이건 씨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얘가 남미에서는요. 얘를 먹으면 잠도 안 자도 되고 그런 강장제라 그러나 그런 걸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그 카페인이 커피보다 두배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커피하고 같은 양의 과라나 시드하고를 비교하면 카페인이 과라나 시드가 두 배가 있다고요. 그런데 얘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얘가 역할을 하는 게 천천히 해요.
그러면 커피를 마셨을 때 각성보다 네. 과라나 먹었을 때 각성이 훨씬 오래 간다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과라나를 파시는 분들은 그러죠. 이게 훨씬 좋은 거고, 이거 식물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연이지. 그러니까 너무 좋지? 이렇게 하면, 야, 이게 무슨 아마존 밀림에서 왔다 그러고 이러면 네.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안 하죠. 그냥 좋은 것 근데 같아요. 그 네. 키는 카페인이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게 과라나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안 적어 놓은 데도 많고요. 또 적어 놨다 그러면 자세히 보셔야죠. 근데 그래야겠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과라나가 커피보다 네. 카페인이 훨씬 많다. 단지 이게 슬로우, 천천히 릴리스 된다. 네. 그런 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면 이 건강 음료 안에 카페인이 다량으로 들어 있다라는 건데요. 카페인은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네. 기운이 좀 나죠. 네.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힘도 좀 생기고 지구력도 좀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이 탄수화물 에너지인 글리코겐을 촉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서 제일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탄수화물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이런 그 에너지 음료의 주 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 당분하고 물이란 말이에요. 그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소량. 감미료, 요즘은 뭐 설탕 안 좋다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감미료 쓰죠. 아스파탐 같은 거. 근데 아스파탐 같은 거는 사실은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뭐 스테비아 같은 우리 그 식물 잎에서 나오는 그런 감미료를 쓰기도 하지만 스테비아는 좀 맛이 뭔가 좀 무거워요. 무거워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에너지 그 음료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업되고 피로감이 덜해질지 몰라도 얘가 지속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무기력감이 더 세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중독이 되잖아요. 뭐 제품 말해서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에너지 음료 중에 하나가 바카스란 말이에요. 바카스디 하는 거, 뭐 광고도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맞아. 미국에는 뭐 레드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죠? 몬스터 있잖아요. 몬스터 같은 경우도 카페인이 많죠.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에너지가 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카페인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독성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 음료와는 좀 다르게 스포츠 음료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스포츠 음료? 음료는, 이온 음료? 그렇죠. 그 이온 음료를 말하죠, 보통. 그러니까 에너지보단 스포츠가 더 건강해일 것 같아, 이름이. 그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전해질이란 건 뭐냐면, 전기를 통하는 물질이 전해질이에요. 우리 몸은 전기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없으면 전기를 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을 하고 뭐 열심히 몸을 쓰면 땀이 나죠. 땀 속에 전해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 몸에 들어있던 전해질이 방출되잖아요.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전해질을 채워주니까 좋다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데 그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좀 다른 건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오래 뛰잖아요. 2시간 선수들도 뭐 2시간 이상 뛰고 또뭐 축구 경기 같은 거 오래 하잖아요. 뭐 45분씩 두번 해야 되고
그건 체력 소모가 엄청 많고 그렇죠. 땀도 많이 흘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급작스러운 그 전해질 감소 이런 네. 걸 막아주는 뭐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서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 해도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 안 되는데 프로 농구 선수들이 게토레이드 딱 마시고 있잖아요. 미식 축구 선수들이 딱 마시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마시면 쟤들도 저걸 마시니까 그렇죠. 저렇게 힘 세고 운동 네. 잘하는데 우리도 좀 저거 먹으면 더 좋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은 몇 가지에 불과해요. 인간한테 필요한 전해질은 72가지에서 84가지나 돼요. 그래요. 그런데 보통 그런 데 들어있는 전해질은 한 5가지밖에 없어요. 심한 거는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 마케팅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선수들한테 줘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이 네. 반드시 나한테 효과가 있다고 볼수 없어요. 왜냐면 운동선수는 그만큼 소비가 많은데, 소비 네. 많은 사람한테 맞춰놓은 걸, 나 별로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거 쫙쫙 마시면 그 아, 안에 있는 그러네요. 당분, 에너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럼 자꾸 비만되고, 오히려 당뇨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가 이름이 근사하다 그래서 나한테 꼭 좋다.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에너지 음료와 더불어서 에너지 젤이라는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그것도 상술이죠, 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 네. 음료는 이게 벌컥벌컥 양을 많이 마셔야 네.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에너지 젤은 요만큼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에너지 젤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 똑같이 만들면은 사람들이 안 쳐주니까 거기에 뭐 아미노산 같은 거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넣지만 그렇지만 키는 똑같아요. 뭐 카페인 네. 또는 뭐 아미노산 네. 또 전해질 당분 그죠? 네. 근데 얘는 젤이니까 젤리 타입이잖아요. 네. 그럼 걔를 굳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첨가물 다른 첨가물을 또 넣어야 돼요. 그죠? 그렇겠네요. 네. 아무리 잘 만든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우뭇가사리를 넣든지 한천을 넣든지 넣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만 점점 비싸지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간편하게 이런 거 하나 특히 여성분들 그런 거 많이 콜라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여성분들의 그런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지 않을까. 또 우리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겠다, 그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남성분들 운동할 때 단백질 쉐이크? 이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그냥 마셔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이름이 단백질 쉐이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물론 단백질 쉐이크 안에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넣었지만 그게 우리가 완벽한 식사 대용이 될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절대로 그게 식사 대용 될수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식사의 한 부분으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의외로 단백질 쉐이크가요, 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은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신장에 무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빌딩 하시고 단백질 많이 드시는 분 중에 네. 오랫동안 장기간 하신 분들 중에 신장 안 좋아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남이 뭐 프로틴을 먹어야 뭐 근육이 나오고 몸매가 좋아져 이러면 네. 그거 너무 맹신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건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식품들을 네. 골고루 먹고 다양하게 먹을수록 우리 몸에 건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죠. 네. 자, 오늘은요, 건강하다고 알려진 대체 음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약 모르면독 알약모독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쇼니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